처음 나왔어. 루크방으로 좀 왔어. 분위기 좋았어. 괜찮아요. 근데 저 우리 집에 있는 커피바입니다.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샷을 내려서 먹는 커피보다는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죠. 아니 원래는 옛날에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었는데 목이 별로 안 좋더라고. 건조해지고. 그래서 라떼를 먹습니다. 제 스타일 아니에요? 제 스타일 아니잖아요. 제가 이렇게 안 입고 다니죠. 또 이런 촬영 해야 이런 옷을 또 입어보지. 여기는 현재 저희 2집 정규 앨범 사랑 너였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아우 고생들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. 아침부터 너무 바빠서 뮤직비디오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. 스태프 여러분들이랑 스케줄 맞추는 게 좀 어려웠고 또 중간에 다녀와야 돼요 스케줄을. 뭐 어때? 아, 이런 걸 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? 다녀오는 건 다녀오는 거지. 그죠? 여러분들 찾아주시는데 다녀오는 건데.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. 감독님, 어디서부터 시작해요? 아니었네. 옆에가 문제였네. 양 옆으로 이 너무 쏟아붓는데 너무. 와. 돌풍을 한번 맞았어. 돌풍. 맞지? 비 돌풍을 한번 맞았어. 아, 비 맞는 거 좋아하죠. 비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비를 되게 좋아해요. 비 오는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비를 맞는 것도 좋아했어. 그래서 어렸을 때 우산을 잘 안 썼어요. 집에서 우산 갖고 가도 우산 안 피고 그냥 비 맞고 막 이래서 그 신발에 물 들어가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어. 그 우산이 물이 새요. 그게 우산에서 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우산 보수를 하는데 좀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꽃에 물 주는. 비 오는 날 때 눈 오는 날. 비 오는 날. 나는 비 소리가 좋은 것 같아. 비에 맞는 그 어떤 물건들은 다 어디에도 비가 떨어지면 소리가 다 좋아 나는. 부침개 부쳐먹는 소리랑 되게 비슷한 거야지. 저는 중간에 미리 잡혀놓은 일정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열심히 또 노래하고 와서 남은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양은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진행만 된다면 오늘 안에 끝낼 것 같네요. 남은 촬영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미팅입니다. 미팅으로 가겠습니다. 도심에서 혼자 차 뒤에서 쓸쓸하게 있는 건가? 그런 느낌을 상상했습니다.
마지막 세트입니다. 12시가 넘었어요. 지금 다들 지칠 때가 됐는데 뭐 뮤직비디오가 잘 나오고 있어서 감독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텐션이 굉장히 좋으십니다. 좋은 뮤직비디오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것도 입혀보고 저런 것도 입혀보고 하겠다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의 굳은 의지가 아, 이렇게 됐습니다.